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크게 주식 투자하면서 분석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기업에 대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죠? 제품의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이익을 추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겠고, 닥터K처럼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더 치중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얻은 게 낫다, 얻은 게 나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닥터K는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차트를 크게 해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으로 설명합니다. 자,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 많이 드렸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의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돼 있다면 기본적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자, 이게 뭐가 하나 자꾸 뜨고 있네요. 왜 이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원활하지 않네요. 잠깐만요. 이제 됐어요. 자, 뭔가 하면요, 나이키 신발을 한번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닥터K가 실제로 나이키 신발을 45,000원에 몇 년 전에 산 적이 있거든요. 자, 왜 그 신발을 샀느냐. 나이키의 평소에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15만원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신발 하나에. 그 가격, 그때는 한 10만원권 정도 한 것 같아요. 12만원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오프닝 세일하면서 한 45,000원에 딱 내놓은 신발을 봤습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렇습니다. 잽싸게 사야죠. 이게 웬 재수 이러면서 샀거든요. 자, 그것이 일반 제품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식에는 조금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본적 분석에 의한다면요, 물론 그 가격이 여기가 적당한 가격이라는 걸 먼저 전제를 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27만 5천원이 아주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둬야 됩니다. 여기 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이키 가격이 10만원이었어요. 여기를 그러면 캡처하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가 끼워 맞추기인지, 제 생각이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설득력 있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이. 여기가 아주 적절한 주가대다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25만 7천원 정도가. 그런데 여기가 뭐다? 나이키로 따지자면 나이키 신발이 여기 가격대는 10만원이다 이거죠. 한 클래. 그죠? 그런데 나이키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47,000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닥터키는 어떻게 했다? 잽싸기 줍줍줍 했다 이겁니다.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요, 여기가 적당한 가격대라고 판단되었는데 빠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잽싸게 사야 되죠? 계속 사야 되죠?
이거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자꾸 빠지는데 사 들어가야 된다는 가장 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요, 이 회사가 여기 25만 7천 원 정도 하는 회사인데, 아니,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오면, 땡큐, 베리마치, 18만 원 와도 땡큐, 베리마치, 13만 원 와도 땡큐, 베리마치 하고 계속 사야 되잖아요. 계속. 이거는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요, 가장 문제가 있는 물타기에서 경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적정 주가를 산정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아니, 이 적정 주가가 25만 7천 원이 적정 주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냅니까? 물론, 그죠? 뭐, 퍼 대비해가지고, 평균 시장의 퍼 대비해가지고, 이게 시장은 뭐 퍼가 10배인데, 이거는 5배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10배 정도로 적용을 해본다면, 현재 주가가 얼마고, 10배를 적용하면 얼마가 나오고,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대주면 된다. 그거 그냥, 그죠? 탁상공론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명확한 기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강력한 추세가 무너질 때 끊어내고, 다시 추세가 돌려내는 이런 데 매수에 들어가는 기술적 분석이 닥터케인은 훨씬, 여러분들께 유용하고 논리적으로도 그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식은요, 추세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추세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요, 올라온 매도. 공매도 애들이 왜 매도 때립니까?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매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아마 공매도에 환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을 겁니다. 왜? 추세를 딱 돌려내고 나면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매수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매수. 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따진다면 25만 7천 원이 적정 가격인데 26만 원에도 못 사고 30만 원에도 못 사고 못 사겠네요. 그러면 영영 못 사겠네. 그죠? 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영영 못 사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상승으로 전환했다 싶으면 물타기 이렇게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서 여기서 산 거는 여기까지 더 먹어내고, 여기서 산 거는 여기까지 더 먹어내는, 이러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기본적 분석의 맹점, 상당히 있고, 그것보다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에 더 집중하는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돌려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하나 딱 붙잡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내봐요. 전못 구해내겠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죠? 솔직히 못 구해내겠어요. 그리고 또 맹점. 여기에서 구해냈다 칩시다. 25만 7천 원이 적정 주가라 칩시다. 그러면 10% 빠지고 20% 빠지는 거 가만 들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적정 주가인데 더 싸니까. 아유, 그냥 들고 있어야지. 적정 주가보다 밑에 빠졌으니까 올라올 거야. 안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아까 궁금해했던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 무슨 T입니까? VTG. MP. 지금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별론데. 봅시다. 큰 흐름으로 보면요. 박스권. 짧은 흐름으로 보면요. 추세 완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항권에 있습니다. 여기. 큰 흐름으로 보면 박스권이라 그러죠? 여기 안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박스권 안에서도 좋은 구간이 아니고 안 좋은 구간입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야 9,000원 넘어서서, 여기 9,200원 넘어서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팍 무너지고 여기서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기지와 저항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평선 위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듯이도 나왔으면 위로 쭉 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여기가 비교적 지지권인데 올라가도 저항에 두드려 맞고 올라가도 두드려 맞고 올라가도 두드려 맞고 올라가도 두드려 맞고 올라가도 두드려 맞는 상황인데 그럼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이제 방송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지. 아, 올라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라더라. That's right. 올라타고 딱 여기가 이제 돌아서는 이평선들 다 돌아서는 여기에서 관심 가지시라. 좀더 있다가 올라타고 확인하고 그 이전에 무너지면 별로니까 계속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전엔 관심 가지지 마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권역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주 권역에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뭐가 주도주인데? 최근에는 전기전자, 자동차가 주도주고요. 2차 전지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반등하려는 추세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언택트 관련도 슬슬 돌아서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쪽에 집중하지 나머지 가벼운 종목에 특히 본인이 직업상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 가벼운 종목보다는 중대형 우량주에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쌍바닥 후회 말고 한번 돌파, 저항을 돌파하고 눌림목 줄 때, 그때 관심 가지면 돼요. 일정합니다. 전부 다 그런 패턴을 가져가요. 상승 초입에.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뿅! 그죠? 한번 이렇게 기회 줘요. 강하게 올라갈 때, 아이고야. 뭐 손도 못 대고 손가락 빨았죠. 딱 20일 눌림목 좀 여기 딱 사면요 올라갑니다. 여기만큼 딱 올라가죠. 그리고 어디서 무너지면 적당히 청산. 기회를 줍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요. 이마트 한번 볼까요? 하락 추세 돌려냈죠.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아이구야 대박하네. 그럼 눌려주는 여기에 사면 다시 한번 기회 준다니까요. Understand?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급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심하게 낙폭 과대했다가 돌아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안 돌았습니다. 끝까지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롯데 쇼핑처럼 끝까지 꼬꾸라져요. 얘들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10만원 인근까지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뭐처럼, 이마트처럼 이렇게 돌려내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땅굴 안 판다니까? 이거, 와, 진짜 많이 빠졌어 하고 들어가죠? 땅굴 파고 내려온 겁니다. 땅굴 파고 내려온 거라고요. 확인해야 됩니다. 추세 돌려낸 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승 초입에, 이렇게, 아이고야, 가네. 못 따라갔다면 여기 딱 눌림목 줄때 들어가면 거의 퍼펙트라니까요? 여기 딱살수 있어요. 실제로 방송에서 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돼. 그죠? 그리고 날라갑니다.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눌림목 구간 이런 데다살수 있는 겁니다. 돌려낸 이런 구간들 다살수 있는 거예요. 이평선들이 어디에 있다? 적어도 이평선들 다 돌려낸 이런 밑에,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상승 초입에 사면요. 충분히 수익 나요. 그죠? 죄송합니다. 닥터K가 주로 접근하는 종목은 이평선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거의 없어요. 하이닉스만 예외였습니다. 사 퍼펙트하게 올라가고 사 승부 건다 날라가요. 85,000까지 그죠?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날라간다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 최저점 그대로 잡아냈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너무 왕따 시켰어. 이거만 다른 건 날라가고 했는데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수 때려버리는 겁니다. 아까 배웠던 하락 목표치 같은 거다 적용해가면서, 야 이거 목표치도 다 목표치도 충분히 달성됐고 더 빠졌어. 매수
낙폭과대 빵빵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다가 우상향입니다. 그죠?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여기서 드렸어요. 올라가죠. 셀트리온 사 넣었습니다. 일단. 이마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마트가 지금 증여관계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만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는 거 조금 믿고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지금 이거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매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500원 올랐거든요.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거 20일이 간들랑간들랑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악재 비슷하게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증여세라는 부분이 단기간, 증여를 했다는 것은 단기간에 가격이 안 올라갈 거를 좀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고,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아, 왔다리 갔다리 좀 하겠구나. 여기가 적당히, 정리해도 세금도 적당하고, 나중에 여기로 다시 올라올 때는, 매우 좋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는 악재입니다만, 그죠? 여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로 버텨낸다는 건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악재 빼고는 이마트 양호합니다. 우리 동네 앞에 이마트 있는데요. 2층을 리모델링 하거든요. 제가 기사로 접한 거는요. 마트, 그냥 단순하게 물건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조금, 문화 공간처럼 올수 있게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이라죠. SSG닷컴. 자, 이마트와 신세계가 같이 합작을 해서, 자, 이 커머셜 쪽에 합작을 했습니다. 발 빠르게, 이게 몇년 됐거든요? 발 빠르게,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안 좋은, 그죠? 데미지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았습니다만, 누구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75세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뭐 잡고, 핸드폰 잡고, 야, 이거 바지 괜찮냐? 하면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럼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거의 모든, 업체에서, 웬만큼 레벨 되는 업체에서, 전부 다 온라인, 다 거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을 만 해요. 그죠? 옛날에는 이 옷들이 날라오고 하면, 안 보고 사고 하면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안 그래요. 그죠? 그랬다가, 고객들이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도 찍어 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못 돌아서는 업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롯데온, 이제 그거 온라인 있죠? 한지 얼마 안 돼요. 그죠? 제가 롯데 가서, 롯데 백화점 가서 그거를 사봐서 알아요. 롯데온 출시 기념 행계 몇달안 됩니다. 다른 회사 실컷다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하던 거 인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도태돼요. 그냥 롯데 쇼핑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 신격호 회장 그 일가가 거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상명하복 이런 기업 문화가 좀더 있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추측합니다. 왜? 회장의 메모 하나로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니까 구멍가게입니까? 품위서 올리고 뭐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A안, B안도 있어. 메모 하나가 하면 끝입니다. 물론 다른 회장들도 그렇게 진작 급한 경우나 일사천리로 해야 될 경우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영과 소유의 그 분리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내 의지대로 다 움직여야지. 그게 바람직하게 잘 가면요. 다행인데 잘안 가면요. 더 똑똑한 전문 경영인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줄 게 아니라, 그럼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가 중요하다. 시젠 샀거든요. 잘안 무너지죠? 왜? 1등이거든요. 1등하고 지내야 돼요. 전일도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코로나 막 확산세 있고 유니세프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타 다른 유엔 산하기구에서 같이 또 거래하자고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로 강하게 갈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우상향에 20일 딱 붙어 있죠. 이런데 아니면 안 산다니까. 이렇게 꼭다리에서 사라고 안 합니다. 그죠?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신풍제약이 이런 거 사면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죠?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어요. 자, 성창 오토텍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성창 오토텍. 일단 성공이고요. 사! 아침에 딱 하자마자 푹 날아간 거 봤죠? 포인트가 좋아서 그래요, 포인트가. 딱 돌려내는 시점이고, 딱 초입 아닙니까? 여기서 사! 소리 안 한다니까요? 사! 딱 하면 딱 올라가는 이유가 포인트가 좋아서 그래요, 포인트가. 포인트가 좋으니까 실전 투자대회 가서 입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고스톱 추가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되는지.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한번 만나자.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세 중요성도 말씀드렸고 종목 상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적 좋게 나왔는데 박살나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갖다 붙이는가 하면요. 선반영됐다. 물론 그거 일부 인정할 만해요. 그럼 실적 안 좋은데 올라가는 거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는 잣대로서 점수를 많이 줄수 없다 이겁니다. 실적 좋게 나왔다 해서 이렇게 붕 가고 실적 박살났다 해가지고 붕 빠지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확률이 적어도 뭐 80%, 70, 80% 넘어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와도 붕 올라가고요. 어떤 거는 실적 좋게 나와도 빠집니다. 그러면 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아주 가볍게 뺏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끝인데요. 아직까지 뭐 내일 남았습니다만 같이 여러분들과 다음 주 상황 같이 한번 챙겨보고 종목 상담도 좀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